안녕하세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의 이승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브레빌 가정용 기계에 제가 홍보했더니 꽤 많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저한테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제품들 다 뭐 아시는 제품들일 거예요. 일반적인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구들이죠, 기구들.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인데 의미는 저도 이제 커피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다 이런 기구들이 일본에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를 일본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또는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만 제가 구경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대한민국 브랜드가 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일제 또는 중국제 다 좋지만 대한민국 제품들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아시면 내가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누오보라는 브랜드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품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밀폐 용기인데요. 이렇게 700ml짜리, 1000ml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밀폐 용기를 써봤지만 굉장히 많이 이게 커피 담는 보관하는 거, 쓰고 남은 거 보관하는 거 참 힘들었는데 이게 두 개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제조국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포장을 한 제품입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포장지가 아주 견고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네, 박스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1000ml짜리도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저도 남자지만 그래도 참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뚜껑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돌리는 건가? 돌리는 거네요. 자, 이렇게 원터치로 그래서 위에 거는 뺄 수 있고 또 어떻게요? 누를 때도 딱 하면 바로 진공이 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빼고 이것도 분해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안 뜯어진다. 뜯어질 건데 뜯어봐야겠다. 다시 근데 지금 중간에 너무 많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들어간다. 됐고. 다음은 어때요? 도자기 로스터를 한번 볼까요, 로스터? 얘는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제가 요거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죠. 그거는 우리 영상 한번 홈카페 가서 우리 도자기 로스터를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고하시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계란컵은 생두를 계량한다? 넣기 힘드니까 여기 또 들어있나 보네요. 자, 이것도 일단은 버리고. 자, 보시면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커버까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루스터라든가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볶을 수 있는 콩 볶는 거, 핸드 로스터. 제가 볶아봤는데, 저도 로스팅 수업할 때 이걸로 수업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볶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계량스푼을 한번 볼까요? 계량스푼. 뭐 집에 있는 밥숟가락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5g짜리입니다. 15g짜리. 그러니까 보통 맞던 10g, 뭐 12g, 8g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제가 15g짜리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드리블할 때 한 15g 정도를 많이 쓰다 보니 한 잔에 그럼 어때요? 바로 딱 계량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까볼 겁니다. 얘는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Made in China네요. 자, 이렇게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좀 나네요. 자, 우리 딱 누르고 열고 15g. 다음은 드리포트 한번 가볼까요? 드리포트. 이게 또 드리포트가 어디서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Made in Korea입니다. 제가 드리포트도 드디어 예전에 다 일본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 가서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제품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 직접 만드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요? 바로 한국 제품입니다.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만들어졌네요. 좀 고급지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보면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손잡이에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있고 또 이게 손잡이도 어때요? 또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뜨겁지 않게.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써보면 손잡이가 뜨거워서 이렇게 그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요 끝부분이 요즘은 차도 보면 굉장히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작게만 만들 수 있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구멍이 작으면 일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드립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정말 이게 딱 메이드 인 코리아 같습니다. 진짜. 이걸로 한 번도 제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걸로 드립을 한번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핸드 그라인더. 누버라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 직접 그 수입한 제품이 예담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대만에서 수입이 됐네요. 대만에서. 그래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우리 홈카페 할 때 제가 그라인더 조립하고 그라인더 청소하는 그라인더 제가 한 방송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세요. 손잡이 꽂아서 돌리는 것만 보여주세요. 자, 다음은 템퍼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퍼. 그 기계 각 기계 회사의 사이즈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템퍼 필요하시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예,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쓰는 건 49mm짜리입니다. 49mm. 이런 거는 어때요? 모카포트 사용할 때 이런 걸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9mm 누버 템퍼입니다. 다음은 라떼 아트 중에 또 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트 펜. 그 이쑤시개 또는 뭐 산적꽂이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급지게 집에서도 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색깔도 참 이쁩니다. 저도 이제 쓰고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또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의 아트 펜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기파기 아니겠죠? 기파기 아니에요. 왜? 떠서 찍는 용도고 여는 그리는 용도겠죠. 너무 이쁩니다. 아트펜이 준비되어 있네요.